제 이름은 김국기입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첫 번째, 북의 최고 지도부와 관련한 중대 국가 비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남쪽 당국의 북에 대한 국가 정치 테러에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 최고 지도부의 세대 교체와 건강 상태, 지지 세력, 현지 시찰 경로, 지도자 교체 일정 등 다른 것이 있다면 심지어 주요 간부들의 머리칼이나 손톱, 커피잔, 담배꽁초, DNA 자료까지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2009년 11월에는 북 최고 지도부의 중국 방문 시 통과하신 어느 간이역과 그 주변을 찍은 사진과 건강 상태와 관련한 중대 비밀 자료를 수집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10여 년간 집역에 벌린 북 최고 지도부와 관련한 자료 수집 활동은 국가 정치 테러로 행위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북에 정식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저지른 두 번째 범죄 행위는 단동 지역의 첩보망을 구축하고 북의 당국과 군사 비밀과 내부 실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여 미국과 남쪽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적극 추종한 것입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북의 사사여행자, 화교 10여 명을 첩자로 흡수하여 정보망을 구축한 다음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첩자들에게 자료 수입 임무를 주고 정찰 기대를 보급하며 가져오는 자료 건당 그 대가를 지불해주는 방법으로 주요 비밀들을 수집하여 국정원에 체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셋째로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 전복시킬 목적으로 북에 대한 모략 선전문을 제작, 유포하고 반공화국 종교 선전을 한 것입니다. 이 모략물 선전물들로서는 북 최고 지도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만화책과 게임 CD, 또 모독 자료가 들어있는 SD카드, 때로는 북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마치 내부에서 반정부적 요소가 일어나는 것 같이 만들어낸 날조된 삐락, 인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공화국뿐이 없다라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호소문이 들어있는 동영상물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모략 선전문들은 북 최고 지도부의 모독하는 만화책과 같이 국정원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컴퓨터로 합성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나는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유포시킨 동영상물 중에 북 보이브로 꾸민 방 안에서 북 보이브로 가장한 사람이 탈북자를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야만적으로 고문하는 동영상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하와이 연방대학의 미디어 선교팀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중국 동북 삼성을 순회하면서 북 내부 자료만을 수집하여 모략 선전문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전문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 단체입니다. 저는 2007년 6, 7월경 지령에 따라 이 팀이 단동에 왔을 때 함께 여행을 안내하면서 또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종교 선전문을 만들었고 현지에 있는 첩자를 북 주민으로 위장시켜 성경을 외우도록 하는 녹음도 하였습니다. 나의 범죄 행위가 미국과 국정원의 지령과 조정 후원 밑에 북의 최고 지도부의 위험을 조성하고 체계 전복을 목적으로 감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음모적인 국가 정치 테러로 전복 행위라는 데 대하여
양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같은 핏줄을 이어온 동족을 적대시하고 온갖 모략 책동을 다하여 없애려고 한 나의 범죄 행위는 민족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북에 체포되기까지 중국 단둥에 살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라던 국정원 첩자 최춘길입니다. 국정원 요원 김 과장으로부터 첩자로 흡수되면서 고 선생이란 대우도 받게 되었습니다. 고 선생이란 대우와 함께 매달 공작금으로 5천 원씩 중국 돈을 받았습니다. 불똥 장사꾼으로 유정하고 다니는 그 국정원 요원 박성화 또 국정원 그 관계자 김용화 그런 그 위장으로 그 목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꿀똥 장사 말고 장사꾼으로 오고 가는 오명규 그런 그 국정원 관계자입니다. 이 세 사람과 연계 끝에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제도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북주민들인 들과 화교들을 포섭 이용하여 반공화국 정탐 모략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사실 북의 유지어달라 수집 문제는 국정원의 김과장뿐만 아니고 국정원 요원 박성화도 저한테 수차례 걸쳐서 구입하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 북에서 만들었다가는 그 유저달러 얻어보려고 3명의 북주민과 2명의 화교들에게 과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얻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단동에서 얻어 마치 이것을 북에서 얻은 것처럼 꾸며서 보내줄 결심을 하고 2012년 7월경에 단동시에 있는 중국은행 그 앞에 가면은 암달라 거래소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달라 거래소들이 거기 가서 그 한종 남자한테 가서 그 한종 남자가 키는 1m 170 정도 됐고 나이는 한 54세 정도 그한테 가서 주고 1대1로 막 받고 저는 그것을 중국 단동과 오가는 그 배, 정기적인 배에 일하는 그 진꾼을 통해서 건네 주었습니다. 2015에서 언급한 게 있지만은 2012년